안녕하세요. 내 집 정원TV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시 계양구 규련동에 나와 있습니다. 총 2개 동으로 2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빌라인데요. 지금 전세대가 다 분양이 끝났는데 지금 포럼세대가 긴급 해약됐습니다. 여기 조건은 전액대출이 가능하고요. 입주금 부족하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항철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동네가 좀 조용하고 약간 산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을 좀 드릴게요. 포럼이기 때문에 짐이 많거나 식구분들이 많으신 분들께도 추천을 드립니다.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있으니까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도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는 120%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얼른 내부 모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일괄소등 스위치 있고요. 우측에 신발장 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바닥 부분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는 사면동 슬라이딩 줄문 설치되어 있고요. 자, 주방 거실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지나가면서 보이는데 냉장고 풀 옵션입니다. 자, 여기가 거실 모습인데 고가 꼭 복층 구조처럼 멋스럽게 나와있죠? 굉장히 고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은 광포 마루로 되어 있고요. 한쪽 아트홀은 이렇게 세로형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집 앞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 상권이 좋고요. 도로 정비도 잘 되어 있고 동네가 깔끔합니다. 일단 자, 아트홀에서 아트홀 폭 사이즈는 380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천장에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간접 조명등도 멋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여기 위에 조명만 틀어놓고 있으시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거실 분리형이고요. 자, D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단차 내려서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고요. 주방에 환기창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입주를 하시려고 했던 분이 갑자기 대출이 부결이 나서 다 이렇게 풀 세팅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 분양팀에서. 그래서 여기는 옵션으로 다 드리는 사항이고요. 환기창 보이시죠? 그리고 화이트하고 진한 그레이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여기 후두둑 넓은 사이즈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인덕션 싫다 하시는 분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가스레 배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 보도록 할게요. 방이 4개 구조예요. 자, 안쪽에 메인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방인데요. 안쪽에 보이시죠? 여기 붙박이장 설치도 되어 있고요. 현장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대 충분히 킹 사이즈도 들어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침대 화장대 다 들어가고요. 스타일러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부부 욕실이 있어요. 진한 색상으로 타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 청소 자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다소 좁아요. 그래서 이제 건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맞은편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다용도실 있는 방이고요. 여기 방 사이즈가 29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안쪽에 다용도실 보시면 자,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단차 내려져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다 놓으시면 되고 한쪽에 우측으로는 선반장 따로 짜셔서 우리 세제나 유연제 같은 거 정리해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세 번째 방인데요. 방 사이즈 좀 크죠? 웬만한 빌라 안방 사이즈만 하네요. 3300 나옵니다. 11자 나오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방은 저기 맨 끝에 있어요. 자, 여기가 제일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 방 사이즈도 28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도 마찬가지로 부부 욕실과 같은 타일 진한 색상으로 썼고요. 안쪽에 파티션,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천 계양구 규련동의 마지막 남은 포럼 세대 보셨고요. 전액 대출도 가능합니다. 자,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액 대출이라던가
우리가 조금 입주금 부족하신 분들은 좀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출 규정이 조금 바뀔 것 같아서 이사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좀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